열왕기하 21장.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을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향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우더라. 여호와께서요 옛적의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여호와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주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함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정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주입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서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급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들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모니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모니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슬렘이시요 욕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모니 그의 아버지 므낫세에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의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모든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22장. 요시아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주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의 왕 18째 해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제상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곳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은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을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의 미장에게 주게 하며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돌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되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며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옷을 찢었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간과 무이가야의 아들 악골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시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간과 골과 사방과 이사야가 선지자 훈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다 디과의 아들로서 예배를 주관한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으느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며칠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의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도론 밖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을 제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세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도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박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흘렀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제바에서 그엘스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성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목이고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힌놈의 아들 고자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은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로왕의 태양을 위하여 여로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끝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로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아내려서 그것들이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드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라고 빠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았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아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 왔던 하나님의 사람 요시기이나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라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북복생에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적 한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져간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서 돌이킨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고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니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라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 애굽왕 바로 느부가 아수르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감으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님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부가 그를 하마땅 리볼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온 100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부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겜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야김이라 하고 요아스를 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요야김이 은과 금으로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부의 명령대로 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들 액수를 정하여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요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비다야 부다야의 딸이더라. 요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더라. 요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요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요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리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라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사매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날에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었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노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의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여덟째 해이니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씹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모든 지휘자와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한 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를 바벨론 왕이 바벨론을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이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오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은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의 토성을 쌓아내 그 성이 시드기야 왕시에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광중에 선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싸므로 그가 아라바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를 그 왕한테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1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하고 예루살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1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걸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11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11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과 여호와의 성전에 노바다를 깨뜨릴 그 노스 바벨론을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사들과 부직개들과 숟가락들과 성길 때서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부렁기는 그릇들과 주반들과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에 높임기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승류가 동은 옷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다와 제사 성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그 성중의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리 내시한 사람과 또 성중에 만난 바 왕의 시종 다섯 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한 사람과 성중에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를 사로잡아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바벨론 왕이 하마땅 리블라에서 다 쳐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른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느도바 사람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 미가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며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에게 맹세하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시론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의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 왕 이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에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이호야긴이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하고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재수 여부를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음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